공부하시느라고 얼굴은 다들 상해 계시긴 계시는데요. 많이 하셨나 본데 공부를. 예, 이번 시간은 25페이지에 8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참 좋은 이야기지만 안 풀거나 다음에 혼자 풀어주십시오. 그냥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9번 보십니다. 도중관리계획 이반 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이반 제안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제한하여야 하며 그중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50% 이상일 것, 자계생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반 제안과 관련되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이반 제안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라고 하면 자계생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 경우 대상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이어야 한다. 3만 제곱미터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반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에 있어서는 면적 5분의 4. 기반설은 5분의 4. 지산대는 3분의 2. 여기에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국공유지 제외시킵니다. 4번입니다. 제안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이반 제안받은 이반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부터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있다면 비용 부담인데 비용 부담은 이미 규정입니다. 그래서 9번에 관한 문제를 꼭 한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은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정답만 보고 지나가시는데 2번 차시였죠. 기반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것.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분의 4. 올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 예. 촉이 좋으십니다. 안 나옵니다. 만약 나오게 된다고 하면 4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 시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겁니다. 바로 11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을 설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국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는 중앙에 있는 장관이나 도지사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원칙 특광시군입니다. 예외 국도입니다. 이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특광시군은 지방의회 의견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 관리 계획 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안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때 그 내용이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지금 5번과 관련되어서는 경미한 사항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일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지만 중요하다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근데 우리
2번을 잠깐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란 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우리 지문처럼은 쉽게 못 나옵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좀 많이 붙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이 11번은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11번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지워버립니다. 11번은 지우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다른 전제 조건이 많이 붙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버립니다. 얘는 버리십시오. 다만 우리 하나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데 이 생략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 안 합니다. 생략 사유는 딱 두 가지만 해주십니다. 축소란 말과 단축이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공법의 경미한 사항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앞으로 우리 보실 때 면적 축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되게 되면 걔는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그거 하나 잡아놓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해주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 시에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도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 기억하고 있는 것은 대탑, 시비, 나도회.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말아버립니다. 나머지는 전제 조건이 많이 달라붙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버리시고 이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경미한 상황으로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아예 모르는 걸로 해놓습니다. 11번 문제는 아예 보지 말자. 해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12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 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이래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한 시장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만큼은 누구도 시장군수도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3번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얘는 올 연말에 없어질 제도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장관 결정사항이 아니라 지도의사 대도시장의 결정사항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5번에 관한 사항은 정답은 정답이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 결정권자는 원칙 지도의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이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13번 보십니다. 도시관리계획 하나 쓰며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가계획이란 말 추정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입안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결정 시의 절차는 협의 심의였던 것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3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 된다.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뭐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이해이시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만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동심의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뭐하는 제도이다? 아파트 만드는 제도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아파트는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필요하다. 그렇게 잡아내십니다. 5번입니다. 도심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일은 고시한 날.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13번의 틀린 질문은 지구 단위 계획은 지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한다. 2번 틀린 겁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본문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3번 보시게 되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결정한 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기 때문에 장관급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이 유형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을 살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효력은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맞다 틀리다. 효력 발생일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이지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게 1번 패턴의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한다. 그 말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그냥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동그라미해놓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것 원칙으로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결정은 지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지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을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 도면은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광시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딱 두 개 보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5년인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하는 주체가 이반권자 특광시군인지 보셔야 됩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 들어가면 바로 틀린 겁니다. 요즘 시험에 내게 되면 숫자 바꾸는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해서 특광시군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를 집어넣으면서 틀린 지문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문제 보시기 전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대충 끝나셨거든요.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뭐란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그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고 저 도시군관리계획이 잘못되게 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소송은 행정법원 쫓아가서 소송 제기하면 되고 행정심판은 상급관청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만약 세종시장이 잘못된 위법부당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다고 하면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면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겠습니까? 행정심판은 상급관청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장이 결정권자라면 누구에게?
세종시장보다 높은 사람 제발 국장이라 해주십시오. 우리 상속인이란 말과 피상속인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면 저는 청구인이고요. 그 상대방이 피청구인인데 세종시장에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다면 그때는 피청구인을 그분보다 높은 사람을 피청구인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주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중간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그 세종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은 상급 관청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진짜 예,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피청구인은 행정심판과 관련된 피청구인은 상급 관청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반권자가 당연 사업시행자인데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반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정받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시행자가 잘못된 처분했다고 하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피청구인은 시행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한다?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한다? 다 알고 있는데 대표로 답하신 거죠? 모르신 분은 오늘 대표로 답하신 분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행정심판은 처분 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상급 관청이 한다는 개념 잡아주셔야 되는데 만약 저 시설 사업을 비행정청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반권자의 지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자인 비행정청이 잘못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 했을 때는 누구에게? 상급관청인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개업 등록하고 열심히 중개업했는데 내가 불법행위 저지를 않는데 불구하고 세종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한 달 결정해서 나한테 날 보내면 나는 누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세종시장 했으면 국장에게. 그건 하실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얘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 하나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형태는 처분관청의 상급관청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총 6가지 있습니다. 저 6가지에 대해 나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수도, 개발자연구역, 지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봤는데 기반설 보장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본 적 없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같은 개자로 시작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시험에 자주 냅니다. 왜? 개시수도라고 외우고 있으니까 같은 개자면 틀려주지 않나 해서 매번 시험에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 4는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3은 시설사업 그리고 4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의사업은 공익사업이고 규모 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얘와 정반대의 것을 개발행위라고 하며 그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되죠.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6번은 입지계제소구역계획인데 올해 폐지될 제도입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작년에 두 문제 냈으면 올해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한 대상은 어디? 특광시군.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도시군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십시오.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지.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 있지. 관리 계획은 절대 생략하지 못합니다. 만약 관리 계획이 생략되게 되면 전기, 수도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끔 TV 보시면 나는 자연이라 해서 산에 사시는 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은 버틸 수 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도시는 절대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면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뭐만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또는 기본 계획에서 인접한 특광 시군 포함해서 기본 계획 수립된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상 보셨다면 그 다음엔 항상 뭐다? 절차입니다. 여기 절차와 관련돼 우리가 봐주실 것은 도시관리계획은 위반 결정에 관한 절차로 구성되게 되는데 위반 권한 원칙적으로 특광시군 예외 국토입니다. 특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 권한은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과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올해 낼 수 있다고 하면 지구다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가 위반하고 도의사에게 결정 신청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책 봤는데 요즘 덥긴 더운데 감기 많이 걸리시죠?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계략적인 개요를 잠깐 살펴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기초조사와 주민의견청취 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의견청취 방법은 공청회입니까? 공람입니까? 공람. 공청회는 딱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단위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해체하여야 한다. 그 세 번 보고는 모두 공람 절차입니다.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 14일. 공청회건 공람이건 기본 원칙은 14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면 결정 신청하게 되고 결정 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 정비, 보전하기 때문에 결정하면 결정권자 직접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면 그날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 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겁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위반권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얼마? 기억나서 답하시는 거죠. 이거 작년까지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던 것이 올해 3개월로 바뀌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바뀌었다고 하면 작년 시험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얼마?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위반권자가 작성도 위반권자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 중에 우리가 아주 특이한 것으로서 생략 가능한 것들을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대타시비 나도해란 말 기억나시고 단축이란 말과 축소란 말 보게 되면 그것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거죠. 얘를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원금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지형 도면은 특광 직원이 작성, 이반권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반권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반초 작성한 것은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반권자가 아닌 시장 군수가 작성한 지형 도면은 도의사의 승인받고, 승인한 도의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직접 작성하고 고시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 인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공사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 조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의 경우는 시가 조정 구역 결정 고지부터 3월 내 특방시군에게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보시는 게 필요한데, 저 타당 검토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올해 시험에 내게 되면 앞서 우리 열심히 보셨던 이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반 제한 작년에 시험 나왔지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때문에 꼭 한번 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 생략과 관련된 사항 반드시 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 파트에서는 아마 효력 발생에 지형 도면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득권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한 것 다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력 충분하십니다. 그저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 17번 풀어보셨죠? 17번 안 풀어보셨죠? 예, 17번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1번 맞다틀리다. 시가 조정구역은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1번, 답이 아니라 틀린 게 1번 틀립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 조정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지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번 맞습니다. 그냥 시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조정구역일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나올 겁니다. 시가 조정구역은 올해 꼭 반오셔야 됩니다. 특히 2번 질문 잘 봐주십시오. 3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이반 제한 받은 자는 도시관리계획 이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린 질문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야 되지 장관이 할 사항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18번입니다. 지형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 도면 작성하는데 도의사의 승인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직접 입안한 경우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입안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형도면은 입안했을 때 만들어집니까? 결정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하면 즉시 만들게? 지형도 작성 고시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면 몇 월? 3월 내. 그러면 이 지형도면 작성은 결정 시 하는 것이지, 결정할 때 하는 것이지, 입안할 때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절차상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2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만 좀 봐주십니다. 2번도 틀립니다.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게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사실은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결정한다. 그 말 나와야 되고요. 직접 결정한 경우에는 지역들은 직접 작성한다. 그런 식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좀 일부 말이 빠진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입안 다음에 뭐 한다? 결정에 관한 절차가 거쳐야 되고 결정 고시했을 때만 뭐 한다? 지원도 작성하고 결정 고시했을 때만 뭐 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강조되는 포인트가 좀 다르신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그만큼은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결정할 수 있고 그만큼은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면 바로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그 단계별을 좀 너무 짧게 만드시다 보니 지문이 좀 축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형도면은 뭐한테 작성한다? 결정한 때 작성한다. 그렇게만 좀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보시게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 효력 발생은 지정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에 대한 관한 사항으로 지정된 고시한 날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고시엔 지형도면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 10년 전 것도 20년 전 것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열람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형도면은 지역에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해야 한다. 그게 지형도면이죠. 그래서 그냥 18번은 아마 2번은 좀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지문이 줄어들어가지고 틀린 지문 됐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면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고 뭐 한다? 고시까지 한다. 동의사의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람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진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용도 지역 찾으셨죠? 1번 먼저 보십니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공동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공동택 추천하시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가로 해놓으십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쓰게 되면 전일준 중에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중에 설마 예,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이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이고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란 말 쓰게 되면 그것은 전용 목적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잘 알고 계십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한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도시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도시지역이란 이야기입니까? 비도시지역이란 이야기입니까?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편입이 가능한 곳은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이미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나오게 되면 제한적 개발이란 말이 나와줘야 되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의 설명이 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용도지역 공부 못한다? 예. 그냥 합격만 하면 되시죠. 근데 그러다가 중개업 하시다가 하자 있는 중개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 실무하시다 보면 공포는 꼭 필요하실 겁니다. 진짜 나중에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4번입니다. 농림지역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도시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곳이 농림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의 임은
임산물, 임업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번 오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도시의 자연환경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번 맞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라 말 쓰게 되면 보전 녹지 지역이나 보전 관리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세 곳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도시의 자연환경이라 말 보게 되면 보전 녹지 지역의 지정 대상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용도 지역 하면 시험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저만 쳐다보시고 예 잠깐 보십니다. 우선 29페이지를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29페이지 옆에는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관계라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된 설명에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 놔야 되고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게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지역의 특징이지. 지구나 구역의 설명으로 나오면 틀리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한다. 기능 증진이라는 말은 지구에서만 나와야 되지 지역과 구역에 나오면 그 말 바로 틀리다. 그렇게만 잡아내시면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3번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있는데 우리는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함께 공부하시면서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지정 절차 그리고 저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행위 제한 세 파트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거든요. 모른다 안다. 올해 시험 나오게 되면 절차와 행위자일 겁니다. 올해는 절차와 행위자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으로 현재 용도지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현재 비도시지역은 총 몇 개로 종류 구분하고 있다?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16개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녹지역은 몇 개? 세 개. 공업지역 세 개. 그리고 상업지역 네 개입니다. 여기만 10개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나뉘는데 전용주거지역 두 군데, 일반주거지역 세 군데, 준주거지역 하나. 그래서 도시지역은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총 16개로. 비도시지역은 5개로. 그래서 현재 국토계획법상 전국을, 전국의 모든 도시군을 16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뻔합니다. 시험 나오게 된다고 하면 뻔히 도시지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밤 7시 이후 조용한 동네에 있다고 하면 걔가 전용주거지역인데 기억하시길 양환주거환경 보호 1종은 단독택 중심 2종은 공동택 중심 그리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 말 쓰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의 설명이고 1종은 저층주택 4층 이하를 말합니다. 2종은 중층주택 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리고 준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방금 보셨습니다. 주거기능의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을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 중1 육은. 그래서 여기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이 중심 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일반적인 상업기능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유통기능 증진이란 말과 그리고 근린 지역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각각 보기로 하셨습니다. 얘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지정대상은 도시 부도심이 지정대상이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제공이라는 말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일촌이라는 말 보셨는데 중화공업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전용 주거지역이고 경공업이란 말 보게 되면 준공업지역의 지정대상입니다. 환경저해하지 않는 환경저해하는 공업배치란 말 쓰게 되면 그 대해서요. 일반 공업지역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보전녹지역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 개발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은 개발을 유보한다. 농업생산을 도모하기에 개발 유보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생산 녹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전 녹지역은 방금 보셨는데 도시역의 자연환경 보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된 설명이 29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죄송한 나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잘하고 있다 못한다. 예,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29페이지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얘는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험에 내게 되면 얘를 자주 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다른 이야기 있는데 일단 건너뛰시고 바로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의 특례 찾으셨죠. 우리 이걸 봐줘야 됩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결정까지만 생략하고 따로 고시하는 것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모두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7월 말에 학원 방학이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부터?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얼굴이 까맣게 타오시면 저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디 갔다 왔다 하실 겁니까? 공 있으면 탐방 왔다고 탐방 갔다 왔다 하실 거죠. 그래서 이 공이 있으면 바다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같다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까지는 생략하고 준공인가일날 준공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는 따로 하자. 고지는 따로 하자. 그리고 저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절차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근데 만약 시험에 저 공유 수면이 매립 구역의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 지역에 서로 다를 때 또는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고시와 관련되어 우리 이 두 번째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약속한 게 있습니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전 산택 아 친구 이름이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까지만 전 산택 그래서 발전소와 관련된 전원 개발 사업구역 산업 단지입니다. 다만 이 산업 단지에는 농공단지는 없다. 준산업단지 없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도시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는 이 말 기억 안 나면 좀 이따 보실 때 그게 별표에 넣으시고 꼭 봐야 된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관리 지역의 농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로 지정구이 되면 관리 지역의 산지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구이 되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구이 된 것으로 본다. 올해 얘가 나올 겁니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십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 3분이면 끝날 겁니다. 4번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차지였죠. 그리고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박스입니다. 두 번째 줄에 도심관리계획 이반 결정 절차 없이 이반 결정 절차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고시는 한다 안 한다 고시는 해야 됩니다. 이반과 결정까지만 없이 그 매립 준공 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매립 준공 인가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온다. 지정 동그라미. 그리고 한 줄 밑에, 두 줄 밑에 고로 기억의 경우 특광 시구는 그 사실을 지시 없이 고시해야 한다. 고시는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공유소의 매립 목적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절차 생략한다, 생략 안 한다. 생략 안 하는 겁니다.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다. 이 말 나오면 절차 생략 사유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 더 이상 할 거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기억 내용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항만구의 어항구역으로서 도시 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이란 말 찾으셨죠. 공유 수면 앞에 항만구의 어항구역 뒤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된다? 도시적. 도시역 대신 계획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오면 그때는 틀린 겁니다. 항만구역, 어항구역 뒤에는 항상 뭐 보자? 도시지역.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 묶어놨는데 우리 전산택이란 말로 대신하셨고 2번, 3번은 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3번, 관리적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고지되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지되는 경우 그걸 각각 보셨습니다. 그걸 오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는